1,000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의 악몽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.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탈취제가 지역 중소마트에 버젓이 판매되고 있습니다. 미흡한 정부의 대처로 소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. 광주의 한 중형마트에 섬유탈취제 진열됩니다. 사용제한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금지된 피존 섬유탈취제가 고스란히 팔리고 있습니다. 인근의 또 다른 마트 역시 이 탈취제를 팔고 있었습니다. 말이 없는데 그게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. 피존 섬유탈취제 두 종에서는 PHMG 성분이 검출됐습니다. 전국적으로 1,200여 명, 광주 전남에서도 79명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던 성분입니다. 기관지에 보통 독성을 일으키고요. 또 피부 알레르기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. 특히 눈에 들어갈 경우에는 실명까지. 독성 물질이 들어간 제품이 또 적발되자 소비자들은 불안합니다. 취해갖고 나와서 숙에서 검사해갖고요. 불안해갖고 애기들 마음대로 못 죽었어. 환경부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53개 생활화학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. 하지만 대형마트에만 적용될 뿐 중형마트 이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 설명회를 통해가지고 관련 좀 업종분들한테 이제 정보를 좀 드리긴 해요. 이런 거 하면 안 된다. 법적으로 이제 걸리는 상황에 대해서. 정부의 관리 소홀과 업체들의 늑장 대응 속에 소비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